네, 안녕하세요. 와이소 시리얼즈 왓소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거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조각상. 이 조각상이 저희 마스크 촬영 때 이제 쓰이는 소품인데. 이렇게 조각상에다가 마스크를 끼우고 촬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아티스트 마스크, 저희 그게 제품명인데요. 첫 번째 이제 런칭을 좀 성공적이게 런칭하고 2차 오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모델을 써볼까. 그래도 저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 조각상들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쓸 모델은 이 친구인데요. 둘 다 유명한 친구죠. 이 친구는 아그리파, 이 친구는 줄리아. 이 친구를 한 1시간 운전해서 지금 사오는 길인데요. 이게 굉장히 잘 깨져요. 지난번에 이 친구, 이 아그리파 촬영 하루 전날 잠깐 이렇게 뚱 넘어졌는데 와자작 깨져가지고 제가 다 하나하나씩 풀로 붙인 건데요. 네,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조각 하나하나 다 주워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런 일이 안 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쓰이는 마스크에 좀 블랙 색상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뭔가 블랙 색상으로 이 친구를 좀 꾸며주고 싶더라고요. 원래 생각은 그랬는데, 일단 제가 이 조각상에 페인팅한 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 아그리파 친구를 가지고 먼저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쓸 만큼 썼다? 이제 제 연습용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그리파 좀 페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 그냥 뭐 아무데나 실험은 되겠지 뭐 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은 그냥 연습 잘 했고 생각보다 힘드니까 포기해야겠다. 내가 여기까지 좀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완전 검정으로 보이게 하려면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페인팅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거기까지 애를 쓰고 싶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수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뭔가 이상하네요. 네, 일단 1차 작업 완료하였고요. 이제 이게 좀 마르면 2차 작업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페인팅하고 둘째 날인데요. 뭐 하루만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정말 근사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여기다가 좀 깔끔하게 좀 떨어졌으면 해서 오늘은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 완전 네모난 것보다 여기 머리카락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그럼 첫 번째 페인팅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두터움하게 좀 발라준 상태이고요. 또 어디다가 금색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촬영은 필름 카메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필름 카메라에 푹푹 빠져 있는데, 필름 카메라가 이제 있으니까 날씨 좋으면 이제 사진 찍으러 밖에 나가야겠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책도 할 수 있게 되고. 머리카락의 한결 정도를 금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이거를 금색으로 좀 이어줘야겠습니다. 바로 지난번 촬영 때 살짝 떨궜는데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이제 슈퍼글로를 붙였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아그리파 뇌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한 10번만 하다 보면 저만의 스타일을 찾지 않을까. 오, 깔끔한 곡선이 나왔군요. 페인팅 2일차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morrow. 네, 아그리파 하면서 살짝 자신감이 붙어서 줄리앙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네요.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습이 아니라 좀 실전처럼 느껴져서 솔직히 많이 긴장이 되네요. 이 부분을 좀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마스킹 테이프를 좀 곡선으로 잘라줘야 돼서. 네, 마치 성형수술하는 율리앙의 모습이고요. 예,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결방향을 좀 예쁘게 잡고 싶은데, 코, 손을 눈으로 향하고, 제가 원하는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두 차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눈동자 부분만 살짝 흰색이 보이게, 다른 부분은 엄청 진한데 저 부분만 좀 바탕 바닥색이 좀 보이고, 눈에 한번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볼까 생각도 돼요. 이제 이 눈 동자 위에 눈꺼풀들은 2차 페인팅을 안 하려고 해요. 아, 오늘 해야 될 게 많은데 삘 받아서 이것만 하게 되네요. A few moments later. 완벽하진 않지만. 아, 이게 마스킹 테이프랑 같이 좀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끝이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 더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흰색으로 부분만 이렇게 눈 그 주변을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 계단을 좀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제 샘플을 하다가 남은 원단인데요, 캐시미어 무려 15%나 함유된 원단이고요. 블랙 카펫 위에 석고사님께서 올라가실 예정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작업실이고요. 오늘은 아티스트 마스크 촬영을 위해 여기다가 이제 배경 선이랑 조명 세팅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필름 카메라로 촬영에 좀 도전해보는데요.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해요. 필름 카메라로 상품 촬영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뭔가 결과물이 굉장히 좀 독특할 것 같고 다른 상품 촬영과 좀 사진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제 필름 카메라는 그 순간 이 결과물을 볼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이거든요. 그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뭐 거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촬영 기대가 굉장히 많고요. 조명 세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온갖 제습기, 그리고 환풍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렇게 세 가지 팬들이 돌고 있어서 정말 시끄러웠는데요. 지금 다 끄니까 되게 고요해졌네요. 일단 조명 3개를 설치할 거여서 별도의 좀 파워 스테이션 코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산 조명을 새로 질렀는데요. 아주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단사판이 이제 필요할까? 요?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조명을 3개 갖고 있으니까 촬영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조명 3개가 풀로 아이템 이제 장착한 그런 느낌? 21SS, 21FW, 거기에 마스크 이러니까 막 짐이 너무 많아요. 막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 쌓이고 있어요. 네, 이제 배경천을 검정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천은 지금 여기 있는데 요거를 다림질해야 돼요. 그래서 다림질하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다림질 완료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 3m가 되다 보니까 천이, 와, 진짜 다림질 하면서 좀 애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팅 연습하고 있고요. 이렇게 근사한 윤리양님께서 서 있습니다. 조명을 듬뿍 받으며 빛나고 있는 윤리양님. 아, 네, 저희 아티스트 마스크 2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아티스트 마스크 2탄 다른 석고상이 조금 더 아티스틱하게 입혀가지고 제품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카메라를 이제 필름 카메라를 써보는데 좀 어때요? 솔직히 필름으로 제품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 저도 이제 네이버 검색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긴장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긴장이 엄청 됩니다. 한 장 한 장 좀 되게 소중하게 찍어야 돼서. 예, 재밌게 봐주세요. 아, 맞아. 어제 그 스프레이 마스크 쓰고 왔거든요. 네. 다 뺏겼어요, 어제. 아, 페인트? 그 친구 와이프가 보더니 뭐냐고. 그래서 아,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다. 그래? 뭔가 되게 신기하다 해서 뭐 하나 줄까? 이러고 들고 있는데 옆에서 다 뜯겼어요 친구들한테. 아,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좋네, 좋네. 아, 확실히 줄리안 여기 얼굴 아그리파보다 아그리파보다 싸가요? 아그리파보다 작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오케이. 어, 끝. 진짜 잘 나와요. 와. 너무 잘 나오는데. 최대한 우스꽝스럽게 한번 가볼까요? 최대한 웃긴 걸 보여주세요.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성공적으로 마스크 촬영 마무리하였고요. 필름으로 찍은 게 잘 나왔을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